벚꽃 속에서 내 화이트 헤드가 느껴진 거야. 따뜻한 날씨를 화이트 헤드가 가장 먼저 알려준다면 이걸로 해결하세요. 저자극 화이트 헤드 케어 방법. 안녕하세요, 올리니 여러분. 스킨케어 전문가 김결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얼굴에 화이트헤드가 가장 많이 늘어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화이트헤드는 모공 속에서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서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통해서 우리 이 갇혀있는 피지를 원활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럼 어떻게 피부 자극은 줄이면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알아보러 갈까요? 화이트헤드 관리의 핵심은 바로 각질 제거와 수분 공급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거품 타입으로 돼서 사용하기 편리한 그리고 부드러우면서 눈에 보여서 아주 속 시원하게 각질 제거가 가능한 고마주 타입의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필링제 같은 경우는 얼굴에 물이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각질을 조금 불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김결의 꿀팁 하나. 아하, 바하, 파하 같은 필링 효과가 있는 토너를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이제 피부 위에 얹어줘도 되고요. 집에 필링 패드가 따로 있다면 그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둘,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부위에 10분 정도 붙이고 있다가 다음은 부드럽게 닦아내듯이 떼어내주세요. 근데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데일리 케어로 이 정도만 각질 제거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고마주 타입의 부드러운 필링제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각질 제거를 해줄 건데요. 우리 화이트헤드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인 이마, 그리고 코 옆, 그리고 턱 밑 같은 부위를 세심하게, 우리 가장 힘이 덜 들어가는 부위죠. 이 약지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문질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대나 눈가 같은 부위는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롤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올리니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주고 나서 끝이 아니라 수분 공급을 제때 바로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피부에 붙어있는 필요한 각질이 건조해져서 수축이 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각질들이 제때 또 탈락이 되지 못해서 또다시 화이트헤드가 잘 생기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준비한 김결의 두 번째 꿀팁, 집에서도 쉽게 수분크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에 가지고 계시는 크림과 알로에겔을 1:1의 비율로 섞어주세요. 이때 수분감을 높이고 싶으면 알로에겔을 더 많이 넣으시고 이 유분감을 더 높이고 싶으면 크림을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피부의 쿨링감을 증가시켜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면서 보습력도 높일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린 저의 꿀팁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김결이 추천하는 저자극 화이트헤드 관리 방법. 하나, 건성 피부는 필링 토너를 이용해서 스킨팩을 하자. 둘, 필링젤은 우리 약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롤링하자. 셋, 집에 있는 크림과 알로에겔을 섞어서 스페셜한 수분크림을 만들자! 올리니 여러분, 오늘은 저자극으로 화이트헤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뭐 단 1회로 눈에 띄게 화이트헤드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할 순 없지만 한 달 이상 꾸준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 피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우리 화이트헤드만큼이나 지긋지긋한 블랙헤드를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